안녕하세요, 황사부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대본 안에는 항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본을 받으시면 대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꼭 찾으셔야만 하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찾기 힘들다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사건을 만드셔야 돼요. 사건이라는 것은 감정이나 갈등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을 찾거나 사건을 창조하는 건 배우한테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한테 대본을 주면 많은 학생들이 사건을 만들지 않아요. 그게 흐름이나 분위기에 빠져서 막연하게 연기돼요. 이렇게 막연하게 연기라면 구체적인 감정이나 갈등을 느낄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이런 감정을 느끼고 이런 갈등을 겪는지 본인도 모르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연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연기를 하면 더 치명적인 것은 변화를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감정이나 갈등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야 할지 모르는 거죠. 변화가 없다는 건 달리 말하면 연기가 죽어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연기는 변화무쌍하게, 변화가 다양하게 나오는 아주 생동감 있는 연기를 살아있는 연기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변화가 없으면 연기는 죽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사건을 만들면 어떻게 변화가 따라오는지 이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주어진 내용 보시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대본 한번 같이 볼게요. 좋아. 내가 잘못했어. 사과할게. 자, 그만 풀어. 그래, 내가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쳐. 그럼 넌? 어쨌건 날 이렇게 만든 건 바로 너야. 난 말할 수 있어. 남자의 자존심을 위해 싸웠노라고. 자, 이런 대본이에요. 대본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인공이 상대방한테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상태고요. 주인공은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애쓰지만 쉽게 풀리지가 않는 것 같죠. 근데 남자도 모든 잘못이 전적으로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정 부분 상대방이 원인 제공을 했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대사를 보면 남자의 자존심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어쩌면 당연하게 싸웠노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뭐고 또 두 사람한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한 발 더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두 사람의 관계는 그럼 과연 뭘까요? 친구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동료나 선후배, 가족일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다 가능하겠죠. 남자의 자존심을 위해서 싸웠다고 말하지만 이성일 수도 있고 동성일 수도 있어요. 다 가능해요. 근데 이 대본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연인일 때 가장 강렬하고 강력한 관계가 형성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오늘 두 사람의 관계를 연인으로 설정하고 계속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렇다면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남자는 본인이 계속 잘못했다고 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자는 쉽게 마음이 풀리지 않죠. 두 사람 사이에는 분명히 갈등이 있어요. 근데 남자가 여자한테 어떤 행동을 했기에 여자는 저렇게 마음이 다쳐버린 걸까요? 갈등은 있는데 정확한 사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자, 이럴 때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건을 꼭 발생시키셔야 돼요. 대본을 볼 때 대본 안에서 사건을 찾을 수 없거나 사건이 아예 없다고 생각된다면 사건을 꼭 만드셔야만 돼요. 극 속에는 항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일어나야만 돼요. 그래야만 갈등의 정확한 원인도 찾을 수 있고 감정의 뿌리도 찾을 수가 있죠.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연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내가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쳐. 그럼 넌? 이런 남자의 대사를 보면 남자친구가 한 행동에 대해서 여자친구가 어리석은 짓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남자는 자기의 자존심을 걸고 한 싸움인데 여자는 그게 어리석었대요. 자, 이런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많은 가능성들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친구의 SNS에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남자들하고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그 남자들한테 악플을 달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싸움이 났어요. 그럼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남자가 여자친구가 보고 싶어서 여자친구의 집 앞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모르는 남자들이 여자친구를 데려다 주고 있어요. 아니면 여자친구가 남의 차에서 내리면서 해맑게 인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 남자친구로서는 당연히 화가 나겠죠. 그래서 그 남자들하고 주먹다짐을 하고 싸움이 났어요. 그래도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자, 이거 말고도 남녀간에 생길 수 있는 이런 일들은 너무 많겠죠. 근데 이렇게 많은 상황들이 있다 하더라도 대본 안에 어떤 사건이 나타나 있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자, 근데 이렇게 남자는 어리석은 짓을 했어요. 감정적으로. 근데 왜 본인은 전적으로 본인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걸까요? 자, 어쨌든 날 이렇게 만든 건 바로 너야. 남자 이 대사를 보면 두 사람 사이엔 분명히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자가 오늘 있었던 일은 비록 자기가 잘못했을지 몰라도 이번 일이 단순히 오늘 있었던 일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여자친구한테 쌓여왔던 감정이 폭발한 거란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거의 애들한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앞서 예를 들었던 상황을 가지고 유추해 본다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여자친구의 남자 문제 때문에 여러 번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남자들한테 그러지 마라. 그런 남자들 만나지 마라. 여러 번 얘기를 했겠죠. 하지만 여자친구는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선후배, 친구, 동료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색안경을 끼고 보고 사생활에 간섭하는 남자친구를 굉장히 속 좁고 남답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는 오랫동안 기분 나쁜 감정들을 드러내지 못하고 마음속에 담아왔을 것 같아요. 그러다 오늘 순간적으로 폭발을 했겠죠. 이처럼 단순히 현재의 사건이 현재의 사건으로 머물지 않고 과거의 사건과 결부된다면 남자의 감정의 폭은 훨씬 더 커지겠죠. 자, 그렇다면 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난 말할 수 있어. 남자의 자존심을 위해 싸우느라고. 이 대사를 단순히 현재의 사건하고만 결부시켜서 생각한다면 본인의 행동에 대한 어떤 변명이나 아니면 이해받고 싶은 정도의 마음으로 읽힐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미래의 사건과 결부가 된다면 다시는 널 만나지 않겠어. 아니면 난 더 이상 남자친구로서 너의 행동들을 참지 않겠어. 나도 이제는 남자친구로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겠어. 이런 식의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자, 이런 것처럼 주된 사건을 통해서 세부적인 많은 변화를 창조해낼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 대본들이 현재의 사건으로만 해석이 된다면 현재의 사건에 대한, 현재의 행동에 대한 어떤 미안한 마음, 아니면 사과, 변명, 핑계, 요 정도의 소폭의 변화만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 주된 사건을 통해서 어떤 과거의 사건이나 미래의 사건까지 결부시킨다면 훨씬 더 큰 폭의 감정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상으로 사건을 만들면 어떻게 변화가 따라오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대본을 받으시면 막연하게 사건을 만들지 마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사건을 만들어보세요. 그러면 다양한 변화가 따라올 거고요. 생동감 있고 변화무쌍한 살아있는 연기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